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썩지 아니할 씨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앞과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일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직설법이 나오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냥 직설법이 아니라 복음의 직설법입니다. 복음의 직설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명령형이 나오거나 처음부터 어떤 당위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요, 고향을 잃어버린 자, 또 하나님의 에덴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입니다. 그런 이에게 어떤 의무나 또 당위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앞세운 죄의 권세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됐잖아.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하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나는 못했구나 못하는구나 하는 정죄가 몰려오고요. 그리고 죄의식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세상 쉽죠. 사람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 쉬워요. 약간 의혹을 걸거나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말을 한마디 하면 알아서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전에 물고 죽죠. 그래서 분노하고 함께 싸우고 끌어내리고 누가 더 죄의식이 많아야 되나 하는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도덕, 윤리, 법률 이게 모두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처량한 나그네에게는. 나그네는 물론 시나 노래에서 미화되어 있죠.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멋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에는 빼앗긴 마음과 저주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닥쳐오는 피로와 질병과 갈증을 이겨낼 힘도 명분도 용기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에다가 이래 해야 될 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것은 예, 2차 가해입니다. 죄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정죄까지 얹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그 저주가 생각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안아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씻고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로뎀나무 아래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내가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어디로 가는데요 지금?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도피의 걸음을 가는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직설법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Never ending story.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토로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직설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 우리 묵상집 그 복음인에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아, pick and rule. 예, 모든 영화, 공연 또 버라이어티 쇼에서 중요한 것은 정점과 결말이 중요하다. pick와 end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정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엔딩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정점을 찍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되는 그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정점과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표준 안에 있는 클라이맥스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한 그 해피 엔딩.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직설법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에게 조금도 그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톤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짐짓 무게를 잡고 짐짓 어두운 표정으로 분위기를 잡고 사람의 어떤 마음과 여론의 마귀의 어떤 그런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그들의 삶을, 정죄당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데 할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어제 재밌는 것은 주일 말씀 또 큐티 본문과 주일 말씀이 어차피 같았으니까 큐티도 올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올리고 많이 더 올렸는데 순례자라는 표현에서 성지순례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말이 성지순례를 생각하니까 아주 100% 이입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보니까 약간 나그네 느낌이, 성지를 순례 그것도 약간 나그네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순례자의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떠돌이 이미지가 역시 강하다면, 예,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기독자가 헛된 성,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의 천성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을 그러나 겪고 또 지나고 또 지나면서 점차 그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면서 유혹과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천성에 이르게 된다는 목적이 있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이를 이제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순례자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성지순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성지순례, 순례입니다. 그것도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므로 해서 지금 머물렀는데 오늘 말씀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직설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들의 픽 앤드, 정점과 결론이 담겨있다. 어떻게 우리를 순례자로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시고 또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업이 되는 거죠. 고향이 되는 거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 유산을 주셨구나. 그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맞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썩어질 금보다 결국은 이 세상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금보다 더 순전하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직설법인 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비로소 명령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겨라. 그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건 허상인 거예요. 주관적인 또 영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혼자 착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냥 가만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실행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런데 시련이 한번 닥쳐오거나 누가 한번 슬쩍 건드려 보세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그리고 다시 상처받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령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되게 긴 장옷이죠. 긴 장옷입니다. 그래서 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다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옷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허리띠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는 거죠. 그래서 꽉 덩여. 예, 그게 허리를 덩이고요. 요즘은 뭐 어차피 바지가 좁아가지고 또 그냥 좁은 게 아니죠. 틈이 하나도 없는 바지들도 많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런 틈이 하나도 없는 바지도 있고 남자들도 그냥 될 수 있으면 틈을 없애가지고 급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넣기도 힘들죠. 막 넣다가 막 넘어질 정도로 좁아서 거기다가 또 막 허리띠를 꽉 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행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그러고 살아보세요. 이게 힘들 거예요. 더운 나라에 가면 이렇게 펑펑하게 바람이 통하는 옷을 입어야 되죠. 또
가려주는 긴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는 샌들을 신었지. 그러니까 허리를 덩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덩여봐야 예, 더위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 무겁고 아니면은 그냥 인생이 힘드니까 또 포도주 술을 또 이렇게 마셔가지고 예, 얼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시턴 예, 정신을 맑게 깨어 있어라. 그게 근신하라 그 말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술에 이 세상의 잠에 취해서 그냥 몽롱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아 깨어 일어나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죠.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를 쳤으니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여기에 기대고 앉아서 여기에서 덕 벌겠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오늘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쳤으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 어서 허리를 동이고 밥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건 먹을 수도 없어. 서서 급하게 먹어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길 떠날 준비를 하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예. 너희들을 죄의 세상에서 헛된 죄의 세상의 꿈에서 너희들을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차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근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명령형입니다.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1장 12절까지 읽고 만족하고 13절부터는 아유 부담스러워 하고 넘어가셨나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픽 그리고 엔드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주님이 나를 업 시켰는데 그 다음에 끝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공중에서 에드벌룬 펑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생활이 조금 지나면 시험 들고 조금 지나면 피곤하고 조금 지나면 번아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은혜 충만한 것 같더니 어느새 또 어두운 표정 짓고 이렇게 조는 얼굴로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명합니다. 직설법 다음에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에 대한 서신서들을 보세요. 전반부는 직설법이요 후반부는 명령형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우면요 영적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양실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다 마른 장작개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몇 그루 나무들처럼 예,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은 나무들이 몇 있어요. 죽은 나무들이 그러니까 자라다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거를 언제 뽑아야 될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꽂혀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무엇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은 너희의 소망을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너희의 소망을 그 주님의 은혜에다가 온전하게 세팅해라.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은혜에다가 너희의 소망을
완전하게 고정을 시켜라, 세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적은 그 엔드에 있죠. 엔딩에 있죠. 예,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결산하실 때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은혜에다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견고하게 세팅을 해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때처럼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이 세상의 꿈에 취해서 이렇게 저렇게 느슨하게 풀어져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신된 모습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일을 하는 그런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역자로서 엷은 피로가, 그러나 속사람은 무한대로 건강한 말이에요. 예. 엷은 피로가 있다고 인생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 일이 없어 멍텅하게 있으면 건강한가요? 사람은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일이 없어지면, 사명이 없어지면 인간은 늙고 그리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맑게 깨어있고 사명감에 충만하고 무장되어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피곤해요. 예. 요즘 교역자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하고 김재희 목사님이 이제 주로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도 예, 양보한 게 없이 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김재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피곤하냐고, 예, 힘드냐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물론 그 안에서 쉼도 있고요, 여가도 있고 모든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계속해서 맺는 거예요. 예. 한 6년 쉬다가 1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6년 열매 맺고 한 해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힘들고 바쁘니까 다 쉬다가 어쩌다가 하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예. 뭐 코로나가 요새는 뭐 거진 감기 몸살 같은, 예, 좀 약화됐는지, 예,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면서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겁낼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무슨 역병처럼 그렇게 겁낼 게 못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어서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그런 결론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나 그 다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거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제2의 축복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고 아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Children of Obedience. 예. 순종적인 자녀가 아니고요, 순종의 자녀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이름이 순종인 것처럼, 예, 순종의 자녀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글쎄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은 결정의 기관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갈등은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병든 몸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다 보는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대한 원망, 원망하는 사람은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과거에 뒤돌아보는 습성, 그 원망하는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잘 될 리가 없고 발목이 잡혀 있고 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게 위선이에요. 그 사람이 뭐 원래부터 성격이 잘못돼서 위선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모든 일에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오직 하나, 마음이 하나.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나는 행하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또 나중에 뭐를 하고 살고, 뭐 물어봐요. 당신은 늙으면 어디 살 거예요? 뭐 늦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늦고 나서. 네? 늦고 나서 얘기해 보세요. 네. 어디서 살 거예요? 마치 대학 1학년생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교수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까 생각하고 있어. 이것들아, 그냥 공부해. 그 나중에 교수 되는 건 나중에 이사장이 결정할 거야. 우선 공부해, 우선 공부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식. 이들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예, 거룩하시니. 이 거룩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체험이죠. 베드로가 언제 이 거룩하신 분을 만났나요? 예, 그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 누가복음 5장에. 그리고 그는 그 전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운명적인 날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CCTV처럼 읽고 계셨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시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적에 그 전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죠. 예수님은 데자뷰 이를 다시 깨우쳐 주시듯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153마리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날 베드로는 고기를 물론 고기를 만났죠. 전날 고기를 못 배웠다가 그날 고기를 몽땅 배웠는데 그는 고기를 뵌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만났죠. 이 누미노제, 이 거룩함의 체험을 그가 하는 거죠. 그건 또 주관적인 자기 감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만나 뵌 거죠. 그 거룩하신 분이 그를 부릅니다. 네 그 거물을, 그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고 너에게 내가 다른 그물을 들려줄 거야. 사람을 낚는 그물을 주마. 고기 그거 백날 잡아봐야. 사람을 낚아라. 거룩하신 분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그물을 떨어뜨리고, 뭐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장모님도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욕을, 이 세상의 헛된 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참 잘했구나, 걱정도 많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를 부르신 이를 닮아라. 그러니 어떻게 닮아요?
노력해서 하나씩 닮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프로그램으로 덮어 써라. 덮어 쓰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덮어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스타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모방이라는 것은 모조, 짝퉁의 의미가 아니라 닮아간다, 따라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방, 이거는 독창적이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저작권을 뺏어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법 복제가 아니고요. 모방이라는 것은 따라하기입니다. 전적으로 따라하기.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거죠.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거 봤지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라잡이에요.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오직 한 마음을 가져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세팅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되기를. 엄청 피곤하겠구나. 그렇죠. 마음 풀리는 대로 두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 살던 인생에게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낮과 같이 밝게 단정하게 매번 공식 자리에 선 것처럼 매번 정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거지가 왕자가 되니까 그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거지 속으로 해서 그냥 일어났다가 이도 안 닦고 헝클어진 채로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덕량 나가면 됐는데 왕실에 가니까 법도가 있죠. 뭐 와서 모든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 그리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곳에 익숙해지면 어둡지 않고 밝은 곳에 익숙해지면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여기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은 광야 백성들이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임시적인 자리에 있다.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우리의 영역이 임시로 특별하게 구별된 곳에 있을 때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에 있고요. 주님 앞에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션은 incomplete,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으로 지내요? 또 갑자기 은혜와 평강을 빌어놓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어떻게든지 뭐로 가도 서울을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리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행위대로 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면서도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다음에는 위에다가 아무렇게나 빼틀빼틀 세워요? 반석을 마련해 주시고 바른 기초를 알려주시면 그 다음엔 바르게 세워야죠. 바르게. 건축자가 예, 모퉁이돌, 머리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반석에 서서 오리를 똑바르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삐뚤하게 세워요? 그러면 집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지은 집이 왜 무너지냐고요? 맞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 값싼 은혜죠. 그러니까 다 해주라고요. 다 해주라고. 예. 하나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은혜받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니까 눈 열어주시니까 보게도 하라고요. 아, 눈 만들어주고 눈 띄워줬는데 보기는 네가 봐야지 놈아. 그런데 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건축자가 삐뚤어진 집을 짓습니까? 어떻게? 건축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아는 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흠이 있지만 어떻게 가운데 넣어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흠 없는 벽돌로 너를 다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흠을 만들어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뿌리를 뽑아야지 그걸 어떻게 봐주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 성전관리위원회 성도들이 지난 토요일날 와서 예, 이제 봄이 되고 또 비가 적게 오니까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예, 물주머니를 나무마다 다 채워놨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나무들은 알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잘 자라는 거지. 예,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황폐한 장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 포도원 농부시거든요. 건축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됨의 거룩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어려우십니까?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말에 무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거룩하라 그러니까 또 부담이 되신다고요? 예, 그 벽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예,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걸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예,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되 어떻게 허리를 덩이는지의 비결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로 돌아와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죽서가지고 중탕을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가 할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대속함으로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빚을 갚아주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옳다함을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고 순종의 자녀같이 응답하고 나서면 우리가 전에는 굽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반드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면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 사람은 팔이 굵어서 열일을 하나 봐. 그것은 핑계이고요, 질시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열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초신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째 구도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쓰임 받는다고 어디 세계 교회 무슨 협의회 어디 감투 쓰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자리는 말씀 앞에 있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피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12시가 되어가는데 제 일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팀, 또 세례 교육이 있고, 또 주일 오늘 CBMC 조금 지나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또 있고요. 또 가족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조금 묵상하다가 자려고 하다가 우리 나눔들을 읽어봤더니 어제 베드로전서 말씀이 꿀잼, 그러니까 내일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제가 자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둘째 날부터 재미가 노잼. 부담이 되지만 야, 이 멍에가 언제까지예요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오너라 그러실 것 아니에요. 오너라 오너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재밌어요.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멍에들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뿌림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은 빌립과 베드로에게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 뭐 병고침 은사 이런 거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아주 치리 나게 혼인하고 나중에 따로 이단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흘러오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마치 룻이 이 꼬엘 제도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 그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주님의 꼬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유혹이 있는데 거룩이라니요. 그들에게 왜 다시 부담과 멍에를 안겨주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담과 멍에가 아니라 그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 병사들은 이 복장을 단정하게 하나요? 전쟁 중에도 틈만 나면 다시 복장을 그들이 다 온전하게 하나요? 올림픽의 선수들은 예, 유도나 태권도나 순간순간마다 심판이 복장을 다시 단정하게 합니다. 제대로 하고 싸우라 그런 거죠. 풀어져가지고는 싸울 수도 없는 거죠. 예, 그게 진정한 대결의 의미이죠. 예, 우리는 성도의 거룩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부상자 저기도 부상자 저기도 낙심 저기도 피곤 저기도 번아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산자를 앞에다 세워서 그들로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도 돌보고 저기도 돌보고 여기도 울음 여기도 위로 여기도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델을 세우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달려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어려운 이유만 자꾸 찾아낼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게 환란이에요.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자꾸 끌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모두가 다 후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상병동 야전병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깃발은 누가 들고요? 전위대는 어디 있어요? 누구를 척후병으로 보낼까요? 네. 특공대는 누가 나올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디아스포라는 전부 다 힘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는 치고 달려요. 여러분 마라토너는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를 마라토너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토너는 뭐예요? 대부분은 부상병동이에요. 저 뒤에서. 그러나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요 이미 10km 앞에 달리고 있어요. 10km 앞에. 그들은 여전히 100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오르막이 있지만 다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라톤은 대회가 담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설법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기준에 못 미치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우리 서로 위로하다가 그렇게 지내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그의 거룩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김에 한 가지 더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달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자. 체질적으로 저도 좀 게으르고 조금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쪼아주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저지르는 거죠. 예. 언제까지 패잔병처럼 언제까지 열등생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들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자 떨치고 가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셨고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믿음과 소망이 그 하나님께 있게 하셨으니 말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라 하리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냐고 베드로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냐. 예, 우리의 인생의 최고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바로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아니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리고 그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고정시키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자. 환난이 겁없고 전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멘토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상처 많죠? 그래요? 이해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자 말씀하시는 믿음의 멘토가 어질지만 단호한 영광의 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고 오늘도 주와 함께 달리며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 도처에서 나붙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